예, 그럼 차이나 TV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자산전략팀의 박기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매일매일 좀 다양한 산업군들 그리고 경제 이슈들 짚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면세 사업에 대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좀 어디서부터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네, 우선 면세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 위해서는 중국인들의 해외 관광 동향에 대해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중국은 글로벌 여행 업계에 되게 큰 손이고 유엔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국의 해외 출국자 수는 1.5억 명을 기록해서 전 세계 여행객 수의 약 1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여행객은 연간 3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해외에서 지출하고 있는데 전 세계 여행 소비의 약 16%에 해당합니다. 이지 3천억 달러 중에서 약 50% 이상은 쇼핑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이러한 특성 덕분에 지금까지 중국 대륙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동시에 쇼핑 인프라가 발달한 한국, 일본 등 국가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안 나간 자료가 하나 있긴 한데요. 제가 갑자기 궁금한 점이 해외 여행객 수는 어쨌거나 절대 수치는 늘어나는데 네. 증가율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는 그런 증가율이 이렇게 최근 들어서 떨어진 이유는 예. 중국 정부가 그만큼 내수 부양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예. 해외 관광보다는 국내 관광을 더 유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면세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지금 여행객 수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 그러면 과연 중국 관광객들이 관광을 가서 실제로 면세점에서 뭘 많이 사더냐 이것도 사실 궁금해지는데요. 그 품목 비중이 어떻게 되던가요? 네, 중국 관광객들이 주로 구매하는 품목은 글로벌 컨설팅사인 베인 캐피탈에 따르면은 약 50% 가까이가 명품 소비라고 합니다. 이는 약 770억 달러 수준으로 지금까지 현재 전 세계 명품 소비량의 약 33%를 해외에 나간 중국인들이 구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어마어마하네요. 네, 예. 명품을 가장 많이 사던 거는 예상했던 바인데 수치 자체는 뭐 어마어마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중국의 경제 지표, 소비 지표도 그렇고 뭐 서비스 지표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경제 지표 측면에서도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중국 경제 지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국이 이제 2010년대 중반부터 급격하게 해외 관광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서비스 수지가 매우 악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서비스 수지 악화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여행 수지가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급격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인들이 해외 관광이 제한됨에 따라서 이렇게 호전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네. 예. 그러면 계속 준비한 자료들 중국 외환 보유 고취도 예 준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도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그러면 외환 보유고에서부터 현재 중국 여행 정책까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해외 소비가 이제 외환 보유고 측면에서 해외 소비를 방금 최근에 보셨던 것처럼 해외 여행인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한 바가 있는데 이는 중국이 외환 보유고 차원에서도 해외 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을 더 강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그럼 어떻게 하면 해외 여행을 막고 중국 사람들로 하여금 국내에서 더 소비를 많이 할 수 있게 할까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해봤을 때 중국 국내 쇼핑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나가서 해외 관광객들이 소비하는 것보다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면세 종류적인 측면, 그리고 쇼핑 입지적 측면에서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내국인을 목표로 하는 면세점 육성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우선 본토가 아닌 여계로 구분되는 해남도에 내국인의 면세 쇼핑을 허용하였고 예. 그리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 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내륙에서도 시내 면세점 정책을 완화함에 따라서 이제 해외 면세점들과 중국 경제 면세점들 간의 경쟁력 격차를 더욱 좁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라면은 이러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해외여행 수요로 인해서 중국 국내 면세 산업이 성장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인데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서 국가 간의 이동이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예. 때문에 소비가 국내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는 중국 면세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서 중국 정부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중국 국내 면세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해남도 면세 한도를 직전 3만 위안에서 3배 이상 올린 10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700만 원까지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면세 품목 역시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중국 관광객들로 하여금 국내 여행으로서 더 많이 몰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었고요.
중국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해남도 면세 매출액이 지난 한 해 275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4.8조 원을 기록하였고 2019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해외 소비되는 국내 소비들을 면세점 업계에서 어떻게 리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계속 타이트하게 속도를 내고 있고 면세점 투자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이남 면세점 이런 확대가 우리에게는 악재지만 또 중국 내에서는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경제적인 지표들의 변화들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줬는데요. 중국의 면세 사업에 대한 동향들 이렇게 살펴봤고 그러면 기업 트렌드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김다은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중국 기업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중국 기업은 차이나 인터내셔널 트래블 서비스 너무 길죠. 짧게 줄여서 중국 당면이 아니라 중국 중면입니다. 이 중면이 중국 면세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쪽에서 면세 시장 점유율 1위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사람들이 해외 쪽으로 여행 가는 것이 아닌 국내 쪽으로 여행을 많이 가게끔 했다라고 이야기 들렸었는데요. 하이남섬의 면세 정책을 완화시키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200% 넘게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장 먼저 완화되면서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주가도 점차 회복이 되고 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죠. 중국 중면 시가총액 101조 정도 보여지고요. 매출은 2조 7,572억 원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호텔 신라가 아니라 면세 신라라고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들릴 만큼 면세점 쪽으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호텔 신라 또한 본격적으로 회복 구간에 들어가고 있죠. 시가총액 3조 원 정도, 매출은 8,419억 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면세점 관련주를 찾기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백화점 관련주 메이시스, 최근 들어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5조 9천억 원 정도 보여지고요. 매출이 다행히 온라인 매출이 조금 늘어나면서 11월 이후부터는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2020년 9월달 기준으로 매출은 4조 7천억 원 정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중면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예, 오늘의 기업 개요 살펴봤고요. 그러면 중국 중면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들 하나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중국 중면의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면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국내 여행과 해외여행에서 동반해서 이제 모두 다 수혜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국내 여행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 현재 중국 면세 산업에 있어서 핵심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해남도 내 면세점 10곳 중 6곳이 이제 중국 중면의 소유입니다. 해남도 면세 한도가 상향돼 2020년 하반기부터 해남도 면세품 구매 건수는 2,400만 건, 구매 금액은 200억 위안으로 각각 160% 그리고 190% 증가하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남도 면세 산업 자체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 정부가 향후 홍콩의 관광 및 금융 서비스를 관광은 해남도 그리고 금융 서비스는 선전으로 분산시키는 장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남도는 중국 최초의 자유무역항이자 이제 1대1로 정책에 있어서도 동남아로의 입구로서 매우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지역의 이제 면세 산업 같은 경우에도 중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 지방 정부들이 각각 자신들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 올해 해남도가 중국 33개의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잡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면세 사업에 대해서 정책적인 측면 뭐 일맥상통한 얘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중국 중면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면세점 매출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좀 이 기업의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네. 좀 실적 측면에서 그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중국 중면이 이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을 526억 위안을 기록을 하였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9.2조 원 정도고 이제 전년 대비 약 96%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제 작년 1분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중국 중면 역시 타격을 입어서 매출액이 44.2% 감소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양호한 수치이고요.
이제 영업이익과 순이익 역시 연간으로 약 36.4% 그리고 32.1% 증가해서 매우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면세점들 같은 경우에는 공항 면세점 임대료 등 고정비가 꾸준히 지출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성장을 했다는 점은 그만큼 올해 사업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반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글로벌 면세점이 사업자 순위가 중국 측면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위권 외였다가 2010년대 중반에서부터 8위, 7위 이렇게 꾸준히 올라와서 이제 올해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드디어 글로벌 면세점 사업자 순위 1등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면세점 사업 자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1등 자리는 계속 유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위권 안에서 계속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외에도 좀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또 중국 측면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점은 국내 면세점 소비 외에도 만약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서 해외 관광이 허용된다고 하면은 그에 따른 수혜 역시 받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 이제 중국 측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3대 도시의 주요 공항 영업권을 모두 획득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과거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50%가량이 베이징과 상해 공항에서 발생한 바가 있기 때문에 추후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중국 해외 관광이 활성화될 경우 이러한 공항 면세점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중국 중면에 대해서 주요 투자 포인트들 그리고 실적 추이까지 이렇게 함께 살펴봤습니다. SK증권 자산전략팀의 박기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